인민대중 중심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찬 모습을 실증하며 대규모의 온실남새 생산기지, 사회주의 농촌지능의 새로운 변혁적 실체로 훌륭히 일떠선 련포 온실 농장에 어머니 당의 뜨거운 사랑이 끝없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 인민들의 남세 보장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몸소 건설 부지를 확정해 주시고 착공의 첫 삽도 뜨시면서 련포 지구의 희한한 온실 바다를 펼쳐주신 격려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온실 남세 생산의 지리학화, 공업화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윤전 기재들과 많은 설비들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격려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련포 온실농장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박동철 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련포 온실농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선물 전달사를 리종남 동지가 했습니다. 그는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위력한 실천 방략을 받들고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농장의 관리 운영에 절실한 은종어린 선물들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후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응축되어 있고 인민군 군인들의 애국애민의 땀과 지성이 승배인 온실 농장을 정성껏 책임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갖가지 신선한 남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도내 인민들에게 풍족히 보장할 결의가 표명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갈수록 도에 만지는 격려하는 김종훈 동지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관설에 매진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더 좋은 내일을 앞당겨갈 혁명적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영도 따라 국가 부흥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회로. 사회주의 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불같은 요리 안고 이 발피라는 연합기업서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 결정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이 발비라는 연합기업서의 노동계급은 지난 시기 당과 수령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비난론 속도를 창조함으로써 또 하나의 촌리마 시대의 영웅소사시를 엮어놓았으며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생산을 장성시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연합기업서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전 세대들의 그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이어 오기는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오늘의 전인민적 청진군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요리에 넘쳐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공장에 들어올 때 나이는 동무들과 같은 또 동무들만 어렸습니다. 71 전투기 안에 우리 공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제기됐는데 그것은 뭐인가? 폴리초산빈 농도를 23%부터 28%까지 올리면 우리 비날론 생산 능력을 1.3배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전안이 제기됐습니다. 그때 이것을 한번 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이런 또 요란한 설비도 없고 누구 우리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밤을 새면서 그래 전투를 벌려서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거는 가군이가 배우고 또 깎아올 것들은 용성기계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이 가서 다 깎아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보통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71선 투입 성과적으로 보장했고 6개년 계획을 1년 5개월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방금 기록영화와 영웅농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새세대 청년들이 전세대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를 똑똑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팔비날론 연합기업소에 파견된 3등명 소전으로서 기업소에 걸리고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100% 우리식으로 해결하여 기업소 생산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겠습니다. 전세대가 발휘한 비날론 속도 창조정신, 그 전통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더라도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자재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촉매를 국산화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경험에 토대해서 올해에 들어와서도 이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들어지고 철저히 이제 원료자재를 국산화함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정비보강계획을 일정대로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서포지구 세거리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수도건설의 최전구에 청년들을 불러준 위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서포지구 세거리 건설에 떨쳐나선 청년 건설자들이 살림집 기초굴착에서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백두산 영웅 청년돌격대 안의 모든 시공 단위들에서는 기계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공사 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내밀어 매일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중앙예술선전대 배우들도 서포지구 세거리 건설장에서 힘있고 기백있는 화선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려서 청년 건설자들의 요리를 더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세거리 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받아마려는 우리 청년 탈거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미담과 미풍 또 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형상하여 오늘 선동 활동을 벌였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고 있는 각지에서 농업 부문 일꾼들의 기술촌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진행된 기술촌수회에서는 올해 예견되는 농업기상 조건에 대처해서 전반적인 용농 조기를 앞당기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과 지대적 특성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 등 작물별, 품종별에 따르는 새로운 용농기술과 비배관리 방법들에 대한 해설과 보여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와 달리 모든 용농공정을 이제 열흘 이상 앞당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파종 시기와 이제 품종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제 바닷가 지방이 다르고 또 중산간지대 이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파종 시기를 어떻게 옳게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전시회를 통해서 모든 용농 공정들을 앞당기는 데서 나서는 해당한 과학기술적 대책들과 방법들이 이제 소개되고 보여주기를 통해서 이번 전시회가 모든 농장들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높고 이제 안전한 수확고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도 지난해 농사 경험에 토대해서 올 곡식 작물 파종과 용농 공정별 시기별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기술 전습을 품을 들여 준비하고 실속 있게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보건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인민보건으로 발전시켜 나갈 드높은 요리를 안고 의료기구 생산 단위들에서 현혹 높은 의료기구, 의료설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주사기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중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실천으로 봤던 데서 주사기 생산을 맡은 우리 공장의 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만큼 공장에서는 올해에도 더 질 좋고 다양한 주사기들을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가득 돌아가기에 눈초부터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의료기급 발전 추세를 거쳐라는 데 기초해서 제품들이 질적 지표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기술 혁신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로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안의 병원들과 약국들과의 연계 밑에 소비자들의 정도에 따르는 주사기 수요를 즉시 장악해서 새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치료 예방 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질 좋은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을 놓고 있는 평양 전자의료기구 공장입니다. 보건 부문의 물질적 태도를 강화한 데서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와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첨단 의료설비들은 보다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식당,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의료기구 생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축하여 놓고 모든 정원들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해서 해당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악성비료에 의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과 함께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후유증의 특징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후유증은 감염증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속주 내지 12주일이 지나서 그리고 그 후에 인체의 여러 계통의 기능장애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때 후유증에는 각이한 100여 가지 증상이 포함되는데 감염증을 앓고 난 거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후각장애와 원인 모를 무력증 등의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 증상들은 1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일, 심지어 몇 개월이 지나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전염병 후유증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따라서 후유증 문제가 대단히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8,152만여 명, 사망자는 681만 1,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9일 에콰도르에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에 의한 폭우로 큰 물이 발생해서 해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7,3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요로체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이번 태풍이 전례 없는 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돌 사태에 의해 달리던 열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20여 개의 차량들의 불이 달리고 3명의 열차 승무원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